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예국 땅에 있는 것처럼 예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예국 땅에 있는 것처럼 예국인으로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제게 영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의 영과 한영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자신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족장들이 이 성을 바라고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이 성을 추구합니다. 장막절은 오늘날 사람들이 아직도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견고하게 건축되겠지만 여전히 장막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장막인 이유는 왕국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기 전에 이기는 이들이 어떻게 이전에 계속 천막에 살았는지, 즉 그들이 어떻게 정착하지 않았는지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천막에 살지 않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자신의 영원한 거처를 장막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장막의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천막에 살았고 하나님도 장막에 사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장막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누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얻은 모든 수확물에 참된 완결일 것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정하신 모든 명절 중 마지막 명절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 때에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누림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온갖 소산을 내는 우리의 좋은 땅이십니다. 장막절은 실제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 명절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그 명절 끝날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즉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분께로 와서 참된 만족을 위해 마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장막절을 지냈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가리킵니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만족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이 흘러 넘치는 것은 풍성이 표현된 것, 곧 충만입니다. 원래 모든 풍성은 하나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풍성은 우리의 누림이 되어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풍성이 흘러 넘쳐 표현되는 정도에까지 이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막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완전한 누림과 만족 가운데서 장막절을 참되게 지키는 이들임을 가리킵니다. 장막절이라는 명칭에서 장막이라는 말은 기념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장막에 거한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왕국 시대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천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먼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천 열매로 완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장막절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막에서 거주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막에서 거하는 여행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여 천년 왕국에서 천막에서 거했던 생활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웁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이 인생의 여정 안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새 예루살렘은 먼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첫 열매로 완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장막절입니다. 우리로 이 참 장막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참 장막절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